음악계의 귀인이 사티였다면 미술계에는 마르셀 듀샹이 있습니다. 사티의 6개의 그노시엔느를 들으며 듀샹의 변기 샘을 보라. 도발이라는 책 저자 마크 에론슨이 한 말입니다. 에론슨의 말대로 그노시엔느 1번을 들으면서 변기를 볼까요? 어떠세요? 내가 인강을 들으면서 변기를 가만히 바라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생각하시죠? 이게 바로 듀샹의 유명한 작품 샘이에요. 아니 어떻게 변기가 작품이죠? 여러분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듀샹이 이 작품을 내놓았을 때 대중들의 의아함과 반발이 아주 거셌다고 합니다. 듀샹은요. 대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던 작가였습니다. 그래서 레디메이드라는 자기만의 장르를 만들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에 자기만의 해석을 입히는 것. 그러니까 기존 화풍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세계를 창작한 거예요.